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입니다. 제가 목각으로 홀을 이번에 바꿨어요. 앞으로는 이안 대신 목각으로 불러주십시오. 먹물, 무게, 깨달을, 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갑목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절기가 양력으로 6월 5일 망종에서부터 7월 6일 소서까지 한 달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상반기를 잘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또 편관이 이 경금이 떴어요. 올해 중에서 가장 원하는 바를 추진하게 되는 달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우선 비견에 해당하는 이 갑진년 그리고 진토, 재성이 환경으로 들어왔었죠. 근데 이 경호월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이제 직장 소속이나 단체 속에 있던 분들은 올해 중에서 준비해왔던 것들을 어찌됐던 목생화 단계에 해기 때문에 써먹게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갑목 중에서 불이 없다면 조금 초조해질 수는 있거든요. 불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내 사주에 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2월, 3월 그리고 5, 6, 7월이 위아래로 이렇게 불이 흐르잖아요. 막히는 게 좀 적죠. 근데 불이 없다. 뭔가 좀 잘 막힐 수가 있고 생각만큼 잘 진도가 안 나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가 어쨌든 경월의 이 오로 이 상관에 해당하는 불이 지금 지지로 와 있잖아요. 화가 없는 분들도 기회가 온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주에 인성에 해당하는 이 수에너지 지금 이번 경호월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이 수가 상당히 무력해지는 달인데 사주 원국에 임계수 이 물이 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발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고요. 내 사주에 임계수 이 물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아직 실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 어쨌든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인원이 꽤 아마 되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번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가 관성에 대한 금이 불안하고 무력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은 관제와 시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게 있다면 사업이나 금전 같은 이 흐름들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돈도 무식한 투자나 무모한 어떤 투기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경월이기 때문에 토라는 오행과 거리가 다소 생겨요. 즉 실속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생길 수가 없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이죠. 임수가 임묘가 되고 또 신금이 이 갑진년에서도 이제 힘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관성의 무력인데 경월이 들어서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가까운 사람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내 것으로 그냥 만족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시는 일들이 추진이 잘 되시는 흐름도 다른 사람들 것을 갖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탐내시면 안 돼요. 풍성한 기회는 들어오지만 되도록 검소하셔야 나의 이 손재를 피해갈 수가 있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6월입니다. 모든 것이 다 100%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들어왔으니 조금 더 조심하시라는 의미고요. 겸손할수록 금전운은 더 업이 됩니다. 더 올라가고 금전적으로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지원금이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환급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사를 가시는 건 또 어떠냐? 생각보다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경월의 이혼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가 지금 불이잖아요. 사오미의 가장 이 양기가 가장 뜨거워지고 또 이 경월이라는 상황 자체가 갑경이 서로 극을 하는데 또 갑목의 입장에서는 이 극을 하는 상황 자체가 목과 금의 금이기 때문에 목과 금의 극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생각보다 이 거주지를 결정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내 생각보다 좀 더 날짜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날씨조차도 이제 장마죠. 장마 기간 중에 막 비바람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직을 하시는 부분은 회사를 옮기시는 상황에서는 내 마음에 잘 드는 곳,
내 마음에 와닿는 곳,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는 곳,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재판이나 송사 같은 경우는 시비거리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달이에요. 이번 달이.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고 빈정 상하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으셔도 정식 소송 같은 경우는 미루시는 것이 좋으세요. 시비가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여름에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갑진년에 이 진은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콩팥과 영향이 연관이 많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 1년 중에서 이제 여름에 가장 최절정기이기 때문에 콩팥이 바로 물을 관장하는 장기예요. 콩팥과 토를 관장하는 이 위장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물론 개인운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온 것이니까 그냥 참고삼아 재미삼아서 들어주세요. 혹시 위장이나 콩팥에 이상 징조가 있다, 그렇다면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혹시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판단을 의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운만큼은 운적인 부분보다는 전문의에게 판단을 맡겨주시고요. 병원에 바로바로 가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월의 흐름이 이 편관이 지금 천간에 떴죠. 이 편관이라는 게 정관에 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편관이 드러났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래로는 불이니까 편관과 대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됐든 나랑 좀 불편해서 헤어졌던 사람, 나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사람, 꼭 동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헤어졌던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 특히 연애운 쪽에서는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썸 타다가 헤어졌던 분들, 또는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멀어졌던 사람들, 상처 주게 되고 상처 받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다시 좀 설레이는 관계에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6월 망종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7월 6일에 소서까지 한 달 동안 상황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경호월은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경호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분들께는 특히나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 여름에서 양력 2월, 3월 그리고 5월, 6월, 7월 동안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꼭 미루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기가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더더욱 을목들에게 이 수에너지는 더 피로해지는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식상과 재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달이에요. 비즈니스, 프로젝트, 금전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름 자체가 순탄하다. 다사다난할 수는 있는 것이 관성에 해당하는 이 금에너지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도 경호월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병화, 이토, 정화, 바로 식상운동에 해당하는 병정화는 굉장히 왕성한 상황이고, 또 편제에 해당하는 기토도 왕성하죠. 다 좋죠. 다 좋고 추진하신 일도 다 좋은데, 다만 을목분들은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일간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월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은 이제 천일귀인이 자신, 자수, 계수 이 에너지가 경호월에 들어서는 무력해지는 감이 있죠. 좌우충이 일어나니까요. 거기다 갑진년에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상황에서 경호월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천일 나를 도와주는 이 자수와 모화가 서로 강하게 더 상황이 부딪혔을 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이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거나 다사다난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데 무사히 결국에는 이사가 완료가 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만 잘 하신다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순탄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은 어떨까? 이 부분은 내 마음이 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경호월의 경금이 을목에게는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안 그래도 금이 지금 약해지는데 천간에 이렇게 떠있지만 이 경금이 아래로는 사오미에서 아주 찔끔찔끔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성실하게만 하신다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내 마음이 드는 곳으로 가시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오랜 송사에 지금 현재 걸려 계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도움의 손길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좀 점점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유리한 흐름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연애가 잘 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다만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인호술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은 을목의 힘을 과감하게 빼는 부분이 있고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혈압이 불안해진다거나 이런 흐름이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을목들은 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결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하순에서는 어쨌든 경금을 본 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져서 나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일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유리하게 돌아간다거나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갑진년은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10년 동안에 운은 결정하기는 하지만 을목분들은 워낙에 타고나기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그래도 4,5미로 흘러가는 이 혜택을 받지 않으실까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변화가 1년 중에서 가장 적은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금이 올라온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6월달 경호월이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 안에 운에서 이 인성과 재성의 큰 극이 보이실 거예요. 갑경극이 보이죠? 갑진년을 맞이해서 병화는 이미 과거에 쭉 해오셨던 일들과 실력 또 경력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한 해가 바로 갑진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잖아요. 이 인성이 꼭 있어야 돼요. 병화에게는. 근데 이 갑목이 그중에서도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올해는 추진하는 일들 자체가 보통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병화는 반드시 인성, 즉 목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뭘 키워갈지 명분이 없으면 굉장히 슬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들어온 특히 경호월의 경금은 갑목, 즉 과거에서 쭉 해왔던 일들이 왜 필요했는가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달이에요. 현재고 경금은 오하는 겁재죠. 그래서 병화가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인데 중간중간 6월 경호월 중에는 특정 사건들이 병화일간들을 각성시켜주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갑진년은 병화에게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달이고 6월 들어온 이 경금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여기서 경금은 현재잖아요. 현실적인 것만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금전은 당연히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니면 실속이 있는 방향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욕심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수익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금전적인 부분은 현재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호월대 딱 한 달이지만 관성이 무력해지고 비거가 식상은 굉장히 왕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나 가게 같은 이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낮춰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비겁이 왕성하다는 것은 재성을 그만큼 압박을 하는 거고 활동이 그만큼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낮춰서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꽤 큰 평수에 살았던 분들은 좀 낮춰서 가실 수 있고 현실과 타협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짝을 꿈꾸시는 분들, 연애운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저 관성이 상당히 무력해지죠.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 관해서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상대방과 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툼이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죠.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인성과 재성이 서로 극을 하는 달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양보를 하게 되는 흐름이 될 것이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것을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회사를 옮기시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직이 되는 셈인데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성이 무력해지고 이 목에 대한 에너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나는 이걸 분명히 나의 전문 어떤 업이라 생각해서 그 분야만 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고용해주는 곳에서는 좀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만한 보수에 이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좀 상황을 비틀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들이 군데군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무너지는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과거의 일들로 내가 전문성을 받는 상황은 맞지만 목으로 쭉 왔던 에너지들이 이제 화가 들어오면서 목은 물러나는 상황이에요. 목이라는 것은 병화에게 상반신과 하반신 중에서 상반신에 해당합니다. 과거가 무너진다. 이것은 상반신이 무너진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상반신 중에서 어떤 부위든 상관없어요.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50견이 온다거나 상반신의 흉부 또는 복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들 이번 달 지나면 좀 회복이 되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쁜 부분은 없고 크게 흉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는 현재 만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해하던 일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특정 사건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아 내가 이 일을 결국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상황이 6월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들어온 이 경호월 병화분들께는 좀 잊을 수 없는 달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위치를 자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6월달 경호월은 천간에는 정재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천간의 재성이 올라오긴 했으나 갑진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목과 경금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달입니다. 실제 양력 6월부터는 주변의 도구 또 도구로 삼을 만한 기회들 또 내 주변의 인맥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를 받는 시기가 됩니다. 변화를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또는 퇴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양기가 굉장히 뜨거운 한 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음기가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음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진행이 동시에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에너지, 즉 관성이 무조건 피로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원국에 수가 전혀 없다. 그래도 2019년도부터 해자축으로 흘러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비축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화도 또 기토도 정화도 모두 굉장히 왕성한 흐름이 바로 경호 이거든요. 특히 기토 식신이 굉장히 왕성하죠. 그렇게 되면은 경호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화에게는 재성의 금인데 불안해진다는 의미가 돼요. 비겁이 굉장히 왕성해진다는 의미. 비겁이 바로 화죠. 화 에너지가 이만큼 커지는 것만큼 금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경금이 뜬 달이지만 경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정화가. 즉 현금 흐름,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괴에게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관성 수 에너지도 무력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감당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정화 본인이 양보해야 하는 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월관에서 현재 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성과 재성이 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성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재성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속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진년과 이 오화 속에는 진 속에는 개수가 있고 오화 속에는 정화가 있습니다. 역시 정계가 극을 하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아끼셔야 합니다. 그나마 모아놓았던 목돈, 특히 2021년도에 모아놓았던 목돈, 전세자금 같은 것들 갑자기 쑥 빠져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가족의 일이라든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소비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력 6월달은 꼭 돈을 좀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됩니다. 재성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현금과 관련해서 조심할 필요가
필요가 있어요.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 시기가 보류가 되거나 날짜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성과 재성이 각경으로 서로 지금 극을 하죠. 연월에서. 그래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현재 있는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지 않고 현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옮기셨을 경우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특정 집단과 또는 특정인과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 송사 이런 경우에는 큰 싸움이 되기 전에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 화해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누가 이겨도 그다지 반가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소중한 것이 건강이겠죠. 이 건강은 정화분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달입니다. 비겁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예민해질 수 있고 갑경극에 이 진오 사이에 있는 정계가 극을 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가 있으니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리한 계획을 짜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도 말씀드릴게요. 연애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연애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분들 많으실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 즉 본인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의 인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성이 절퇴지에 놓이게 되는 이 경월은 현명하게 보내시려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 좋지 않은 촉이 느껴지거나 이 사람이 처음과 태도가 달라졌다 상대방과의 이 관계가 뭔가 지금 틀어져다라고 하신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입지를 정확하게 다시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은 본인밖에 없으세요. 자, 이렇게 6월달 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봤고요. 자, 처음 말씀드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지원과 서포트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 에너지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받기만 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편이 누구인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시고요. 활동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계획들이 100% 이루어진 거라는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속도 뭐 본인의 이 계획이 틀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잣돈 아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경호월을 맞이했어요. 예, 양력으로 절기로 6월 5일부터 망종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경호월이 들어오죠. 7월 6일 소서 절기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입니다. 갑진년은 22년도부터 최소한 목을 키우기 위한 목생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토분들이 이번 금을 만났다는 의미는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위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해도 되는 시기가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호월에 경금이 왔다는 것, 금이 드러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드디어 나설 수 있고 내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사오미로 이제 지난달부터 흘러들어가잖아요. 화가 굉장히 왕성해지죠. 화가 왕성해지고 토도 왕성해지고 그런데 수가 부족해지죠. 수가 마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을까? 목표, 명분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방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열심히 진행을 해오셨지만 이제 이 화토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해 내내 목을 이 관성을 성장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경월 금이 온 것은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왔다는 의미예요. 물질이 들어왔다는 의미이고 경월은 드디어 이 머리에 열기가 생깁니다.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시게 되는데 혹시 본인이 태어나신 계절이 겨울에 태어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직접 무엇이든지 도전을 해보시고 직접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좀 더 잘하는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잘 되는가 내 직장 동료가 요즘 무엇에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의 이 상황을 보고 눈치껏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 이 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인성의 작용이 경호월의 오화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토가 겁재죠. 이 기토의 작용도 걸럭지 환경에 놓여요. 사주 원곡에 혹시 호랑이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겁재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일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이 호랑이가 있을 때 경호월을 만나서 인호의 화운동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적인 결과는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또는 조화 이 부분에서는 매끄럽지가 않을 수 있는데 목의 에너지가 지금 1년 내내 계속 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오미로 들어가면서 조금 주춤하거든요. 나를 위한 작업들이 조금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이 왔으니까 결과를 보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변화 변동이 적은 한 달이 될 것이고요. 식상에 대한 이 금이 오기는 했지만 경호월이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떨어지고 또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내 자리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 이 두 이성 간에 모두 혹시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좀 아프다거나 혹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서 서로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좀 두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인 기회나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괜찮은 달이에요. 바쁘기도 하고요. 본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더 많아지고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직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계시던 곳이 더 이득이에요. 이동을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는. 그런데 회사를 옮기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직장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이사나 이직은 그렇게 유리한 달은 아닙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불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한 달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데 이번 달 하순쯤 됐을 때 이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은 어떠한가? 이 경호월에는 화토가 굉장히 왕성하죠. 당연히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콩팥은 술을 관장하는 장기입니다. 콩팥 또는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에 관장을 하는 비위장 쪽이 또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 토가 왕성하다고 해서 위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행 자체가 경호월이면은 청갈이 금이 떴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에 이 운에서는 잠깐 뜨거워지고 다시 이제 아래로 금이 가는 가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토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의 오행인데 이 목극토가 계속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위장도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작동하는 게. 그래서 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이 커다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것이고 결과를 보는 이 상황이 이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요청을 받게 되는 게 이번 달이에요. 경호월 금이 떴으니까 결과를 계속 요청을 받을 것이고 갑진년 목을 내내 키우시게 되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시야를 넓히지 못하다가 이번 달 경호월에 이 금이 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분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항상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수시로 본인을 리셋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6월 5일 망종부터 7월 6일 소서까지 진행되는 한 달 사이에 경호월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기토 입장에서도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갑은 하늘의 기운이 천둥처럼 뻗어 올라가는 남성적인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진토라는 것도 주역에서는 남성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기토의 음기가 갑진년에서는 맡겼던 것이 풀리는 이제 열쇠 같은 그런 해죠. 근데 갑기합이라고 하는 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경호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오미의 화의 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토 자체에게는 화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특히 이 화가 경호월에선 극을 이루죠. 인성의 극을 이룬다는 것. 병화와 정화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비겁도 왕성해지고 이로 인해서 식상이 불안정해지고 재성이 무력해집니다. 식상인 금에게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식상금이 화에 상할 수가 있는데 인성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식상이 이 금이 화에게 상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소란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사업자에게도 쉽게 넘기지 못하는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관성 중에서 정관에 해당하는 갑목이 바로 사지,
즉 무력해져요. 기댈 곳이 없어지죠. 이렇게 식상이 왕성한 인성에 의해서 인성과 비겁에 의해서 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밤에 안테나가 좀 더 촉이 강해지고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금이 불안해지니까 밤에 잘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번 양력 6월달은 기토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경호월의 이 오화는 한 달 동안만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수와의 충 또한 천간에서는 계수가 되죠. 이 에너지가 바로 편재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편재성과의 충을 이끌어내니까 의외의 돈이 들어올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활동이 다소 좀 느려지고 결정이 될 일들도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경호월은 상관과 지 깔리죠. 이제 경금이 상관성이고 이 오화가 편인이기 때문에 상관과 편인이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토는 단단하지 못한 흙이라고 한다면 경호월은 다리가 없는 사오미의 사 뒤에 바로 따라오는 글자입니다. 기토를 도와주는 글자가 원래 자, 친, 즉 자수와 신금인데 이 자수를 자오충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죠. 경호월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 건강의 흐름에 있어서는 머리, 드러난 이마, 이 상관성 경금이 아주 단단해요. 지나가다가 뭔가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길에 지나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주변 어떤 날카로운 물건 때문에 이 경호의 오가 뾰족뾰족한 글자죠. 사화가 다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오는 뾰족해요. 그러다 보니 찔린다거나 긁힌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치는 거 조심하세요. 이마도 머리 얼굴에 흉이 지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촉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사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내 마음에 맞는 곳 드는 곳 내가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내 마음에 드는 집이 보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냐 가질 수 없느냐 이사운을 이때 맞추신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갈 수 있을 수가 있고 송사가 걸려있는 상황은 비용은 좀 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유리하게 흘러올 수 있습니다. 또 금전 같은 경우에는 급한 돈들은 들어와요. 원했던 급한 돈들 이번에 이제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어떤 자리 빈자리들 이런 것들이 돈으로 메꿔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닙니다. 의외의 돈입니다. 복권 같은 것들 또는 누군가의 연금 또는 누군가의 보너스 어떤 지원금 이런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가족의 돈이 나에게도 기쁜 일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상복이 있어서 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가 양보를 해줘서 받는 의외의 횡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와의 교제를 꿈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기존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되세요. 경호월 자체가 사소한 잘못 때문에 본인의 그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태도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는 돈보다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많은 조직으로 가시게 되는 거니까 또한 그 이직의 흐름 자체가 원했던 날짜보다 조금 늦게 들어갈 수 있어요. 휴가철 끝나고 가게 된다거나 또는 뭐 앞에 있었던 기존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조금 더 일하다가 나가게 됐다더라. 그래서 보류가 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토들에 대한 상황을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직장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촉이 좀 강해진다는 거 잠자리를 설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길 다니실 때 바람 많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는 날이라던가 내가 좀 주변을 못 살피는 좀 정신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반드시 머리에 모자나 보호장구 정도는 꼭 착용을 하고 길을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녹화 시점이 5월 17일 금요일 오후이고요. 노트북 수생한 다음에 첫 영상입니다. 랜덤으로 찍고 있는 거라 약간 뒤죽박죽으로 여러분들께는 편집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것을 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장비가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가장 슬프고요.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됐을 때는 너무 기쁩니다. 경금분들은 우선 갑진년에 경호월이 들어왔죠. 이 개수가 갑진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옷을 운동을 하는 이 정화의 에너지가 큰 오화를 깔고 있는 경호월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크겠습니다. 정계극이 되죠. 천간에서는 갑견극이 되고요. 편재화의 극입니다. 올해는 경금분들이 일단 불이 있어야 올해 운 자체가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불이 없다 또는 물이 없다. 이 갑진년의 큰 흐름에서 불도 없고 물도 없고
물론 이제 들어오는 운에서는 해자축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수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가 없어도 들어온 운으로서 수생모 목생화 단계였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주 원국에 이제 원래 없다라고 한다면 갑진년은 또 토생금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흐름이 아니라 의욕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좀 다급해질 수가 있고요. 애를 많이 쓰게 되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게 되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불이 없다면 더 그렇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막 초조해지고 성격 자체가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자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이 갑진의 흐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답답하다는 걸 막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목의 활동성도 이제 경월 들어오면서 제동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금일간에게 이 목이라는 것은 활동이죠. 화토의 관인이 이제 강해지는 달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도표 보시면은 식상관이 굉장히 무력해지고 있어요. 당연히 경월이니까 수균이 마르겠죠.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장생지 환경에 놓인 정제입니다. 이 화관으로 사오미로 흘러가다 보니까 7월 신미월까지는 변화라든가 변동이 적은 흐름일 것인데 정제, 즉 나의 고정적인 활동만큼은 좀 다른 일들과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결과가 바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나의 현금 흐름, 고정 수입 자체는 방해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정 활동, 고정 수입, 나의 일자리, 내 목 이런 것들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성과 인성이 굉장히 왕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 관인이 왕해진다는 의미가 갑진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만 많아지는 게 화가 많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인이 많아지는 상태는 변동이 적어요. 굉장히 심심해지고 빨리 변화해야 되는 어떤 상황, 뭐 송사 같은 것들, 이게 좀 천천히 가는 거죠. 마치 시간이 억지로 느리게 가는 것처럼. 금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어디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막 진짜 힘들어진다거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딱 진짜 내가 필요한 돈이 들어와요. 고정 수입 자체는 놓치지 않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자의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일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지는 기간이고 또 어디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방향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 이제부터 이쪽 치료로 나갈까, 아니면 좀 더 좀 대체의학 쪽으로 내가 치료를 해볼까, 식습관을 바꿔볼까, 이런 결정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몸에 좋다는 것만 끄적끄적 거릴 수가 있고 그냥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 정확하지 않은 지식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제대로 이 사람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사람임에도 과연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울질을 하게 되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또 불이 많거나 물이 없거나 이런 어떤 오행의 쏠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만이 혹시 옳은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야.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은 노.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직장에서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두 달 생각을 하셨던 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처리가 된다거나 후다다닥 무슨 콩 뽑듯이 그냥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집을 이사하시는 경우, 경호월 자체가 이제 경금 입장에서 목욕지에 놓이는 그런 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 재성이 목의 에너지가 정제 빼고는 무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고 했어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갑진년의 갑은 갑목 동쪽이고 경월의 호와는 남쪽이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던 곳, 내가 생각했던 곳으로 훅 하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외로 또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만에 퇴사 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 재판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초반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결국의 결과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서로의 오해를 푸는 것이에요. 관성과 인성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나만 조금만 양보를 하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 커뮤니티 간의
화해 또는 소통이 크게 힘들어지진 않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갑진년의 진토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게 토생금 되는 토는 아니에요. 허약한 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고삐가 풀어질 수 있고 경건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확천금을 넣는 좋은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 경호월이니까 같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안 쓰던 그런 상황들 몇 년 전에 모아놨던 어떤 목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내 가족이나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모아놨던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고정수입, 고정수입에 대한 부분, 고정금전에 대한 기회들은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호만 좀 방향이 잘 결정되지가 않아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고 어쨌든 사람들과의 조화는 애정운을 빼고는 오히려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다사다난한 분들은요. 아마 오행이 쏠린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불이 없다거나 또는 물이 없다거나 물이 많다거나 불이 너무 많다거나 오행의 쏠림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계신 분들 또 어떤 특정 오행이 없거나 계절적으로도 그런 오행의 계절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오행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이번 경우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송사나 본인의 환경, 의식주 환경에서는 크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어려워서 답답해질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던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오행이 쏠림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만 많아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골고루 다 갖추고 계시고 오행에 쏠림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물이 없는 경우만 빼고는 괜찮거든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를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2월달, 3월달, 5, 6, 7월달 이렇게 불이 짧게 들어오는 이 5개월이 2, 3, 5, 6, 7월달 해당이 되실 텐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직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평범한 대부분의 제 방송을 보시는 경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송사도 마찬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을 결과를 볼 수 있는 지금 시기를 건너고 계십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시점이 5월 15일 휴일인데요. 제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지금 다른 컴퓨터에 와서 급하게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예전 설정과 많이 달라졌고 좀 급하게 세팅을 마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금에게 경호월이 들어왔죠. 정관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오미로 뜨거운 사오미 환경이 이제 신금에게 어떤 상황을 보여줄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갑경극, 즉 재성인 이 갑목과 이 겁재인 경금이 현재 지금 심하게 극을 하고 있지요. 또 이 신자진 수국 에너지와 또 경호월이니까 인호술의 강한 화기운이 서로 또 극을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편재와 겁재가 극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몇 가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자면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상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는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병정화는 정관과 편관입니다. 정편관이 제왕 걸럭지에 놓이면서 이 편인인 기토가 걸럭지 환경에 또 놓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왕성하겠죠.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또 신금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 동안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바빠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원국에 혹시 신금분들께서 천간의 임수나 또는 지지의 해수가 위치에 상관없이 있다고 한다면 경호월의 오화 속에는 이 관성인 그중 편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임수와 정임 합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경호월의 이 오화가 정화를 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암합, 정임합이 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목의 형성이 생기죠. 목의 재성운동으로 밖으로 나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올해는 갑진년이기 때문에 오화 속에 있는 기토 편인과 갑기합의 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서 탈에 대한 작용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목의 형성으로 금전적으로 유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번 달은 화운의 절정이다. 그런데 추진 중인 일이 오래도록 이 운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만큼 뜨거운 열기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기가 아주 극을 이루고 음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에요. 편관정화가 왕성해지니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신금분들은 도움을 받는 달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본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조건 경호월에 경금이 떴다고 해서 이 겁재 상황으로 인한 겁재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렇다면 금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이에 겁재 영향이 있어요. 이게 겁재가 경호월에 경금 어디 가냐 겁재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 친구나 지인 또는 거래처 동업자 이렇게 다투게 된다거나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겁재니까요. 근데 이 오화는 편인 기토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편인 기토가 날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어쨌든 잠시겠지만 이번 달에 조금 다툰다거나 의견이 좀 극을 이루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는 계약 기간 만료라던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성의 화 에너지가 아주 왕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관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성에 해당하는 오화, 편관이 달로 들어왔다는 것은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다음 사업장이나 직장을 이동하시는 이지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화는 바로 관성이죠. 병정화가 이것으로 인한 도움, 성공적인 이직이 이루어지기 쉬운 달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과의 송사에 얽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겁재이기 때문에 경호월의 경금이 망종부터 6월 5일, 7월 6일 소사까지 한 달 동안이지만 경호월이 들어와서 갑경극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극이 또 신자진 수국과 인호술 화국이 같이 대립이 되는 연월의 흐름입니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합의를 보시는 게 좋고 화해하시는 게 좋고 다소 좀 손해가 되시더라도 거기서 그냥 멈출 수 있다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 역시 금전에 관련돼서 제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꿈꾸시는 분들, 연애 감정이 지금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경호월의 경금이 피해를 주는 글자가 아니라 가까운 겁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애운이 생긴다는 거죠. 멀리서 찾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겁재는 내 주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화는 인기가 절정에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인호술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신금분들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이성 또는 동성이 들어오는 흔치 않은 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봤는데 건강은 또 어떨까 또 궁금하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상관이 이 수에너지가 무력해지다 보니까 임수나 해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피곤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수리가 되는 대로 또 원래 세팅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5월부터 사주적으로는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경호월이라는 달로 들어와 있죠. 여기서 눈에 이제 두드러지게 확 들어오는 상황은 바로 불, 이 재성에 해당하는 불이 굉장히 왕성해졌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굉장히 왕성하죠.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금의 에너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있죠. 이제 정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임수가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뭔가를 준비를 했던 것을 이제 변화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하다고 했던 이 금의 앞에 보시면 토, 이 관성이 있어요. 이 관성이 기토의 형태로 숨어 있어요. 이 경호월 속에는 병정화는 상당히 왕성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기토, 바로 정관이죠.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단 말이죠. 병정화를 제가 요약해서 적었는데 병화는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화는 이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이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좀 정화에게는 무서운 에너지가 있는 게 이만큼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보여주지 못해? 이러면서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 정화 같은 경우는. 정화의 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임수분들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은 사오미 3개월 중 가장 건조한 달이고 그래서 수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 원곡에 토가 있는데 토가 굉장히 건조해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회사를 잘못 옮기게 된다거나 또는 이사를 잘못하게 된다거나 어떤 이동에 대한 판단 미스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수가 너무 마르면 이번 달 불리할 수가 있는 게 그렇지 않아도 사주 원곡에 일간 빼고 계절 자체가 겨울 글자들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반대로 화가 너무 많아지면은 임술간인데 역시 또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가 너무 많아지고 또 갑을목 임묘진 이 목이 고립이 돼서 타들어간다 그런다면 경쟁에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이나 어떤 경쟁에서 치여서 밀려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달 어쨌든 자신의 사주가 목화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가 필요하지만 수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뜨거운 지금 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인 불을 누를 수가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금이 필요한데 경호월이라서 금이 들어오긴 했죠. 이 경금이 들어왔어요. 경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이득, 이윤,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변화예요. 현명한 판단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인데 이번 달 더더욱 이 금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 잠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 사주 원곡에 만약 원숭이 글자 신금이 있다. 이번 달 지금 이 경호를 맞았는데 그렇다면 손해를 안 봐요. 이 금이 지지에도 있다고 한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금은 없지만 내가 유금이 있다. 그렇다면 임술간인데 손해 안 봐요. 이것도.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변화,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요금은 금생수가 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술이 만약에 있다. 그래서 경호를 맞았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기가 온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돼지 글자가 만약에 있다. 임수일간인데 굉장히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호월의 오화와 이 해수는 속에 정임합이라고 하는 또 관계가 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목적을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미련이 있는 거죠. 억지로 장소를 옮겨서 회사를 옮긴다거나 사업 컨텐츠를 바꾼다거나 내가 있는 곳을 옮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크게 일으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경호를 만났을 때 이 자수는 또 금생수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면 바꾸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또 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경호를 만나서 좌우충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다툴 수 있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축은 마주보는 게 없는데 축은 넘어갈게요. 축은 마주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만한 게 건너뛰면 인목이 있어요. 이 호랑이 글자. 이 인목은 목을 키워주는 글자예요. 목이라는 것은 임수에게 식상이죠. 일에다 능력이죠. 이 목을 키워주는 글자인데 인호가 만나게 되는 거죠. 경호월에 이 인오가 만나게 되면 이제 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바꾸지는 못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호월의 이 뜨거운 열기를 임수가 식혀서 이게 큰 물이다 보니까 일의 결과, 결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번 달 있거든요. 좀 어렵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활동을 보장해주는 에너지가 화예요.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기토의 영향 때문에 이 재관 화토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이 불안해요. 이게 경호월로 들어오긴 했지만 금이 불안하고 갑경극이다 보니까 좀 휘둘리고 주변에서 결정하는 것에 내가 억지로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 경호월의 오화 속에는 이 정화라고 하는 정제, 재성과 정임 속으로 이제 암합을 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잘 결정이 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런 변덕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다 괜찮은 달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매출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은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피곤했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흐름이에요. 금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내가 받을 곳이 없었고 금액이 나올 곳이 전혀 없는데 금전이 나올 곳이 전혀 없는데 어떤 지원금이 확정이 된다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급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집을 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 계약이 만약 끝났는데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조건에 딱 맞는 집이 이제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흐름이고 이사온도. 심지어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기적 같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세상과 타협을 했을 때 안정적인 회사를 옮길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분들도 애정운에서도 좋단 말이죠.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단체와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이 기토가 관성의 작용으로서 유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 소통에 왜곡이 없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해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예, 건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 제가 지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 지지에 본인의 지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별일이 없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좀 기억해야만 할 것들 위주로 제가 지금 뽑아봤거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양력 6월은 경오월입니다. 6월 5일 양력으로 오후 1시 13분부터 7월 6일 밤 11시 19분까지의 한 달 동안의 흐름이라서 망종절기가 시작된 이래 소서절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영향을 받으실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오월이라고 하는 달을 보시게 되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경오월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간으로는 정인이 개수 입장에서 지지로는 변제라고 하는 오화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정인이 이 정인 경금 입장에서는 목욕지 입장에 이 오화를 두고 앉은 셈이 되겠지만 비견인 개수에게는 무력해지는 절지 자리가 됩니다. 양력 6월달부터는 주변의 사람들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도구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변화를 요구를 받게 되는 시기예요. 즉 뭔가를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2019년도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오셨고 실제로 22년도부터라도 실행을 하기 위한 공부라던가 변화를 끊임없이 구상을 하셨겠죠. 그것이 바로 목생화 전 단계로 이 갑진년의 시작이 되었고 큰 변화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번 달 특히 사주 원국에서는 수에너지가 있어야 그 어떤 일가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4오미의 5입니다. 7월달까지 그 뜨거운 열기가 펼쳐질 것이고 태양이 가장 뜨겁다는 것은 또 마지막 음기가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번 달은 변화를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퇴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양력 2-3월달이 10년운을 결정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개수에게는 일간 자체가 개수이긴 하지만 이 수에너지가 무조건 피로해지고 부족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경오월 이제 맞이했을 때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비겁의 에너지가 임계수가 무력해지는 상황이죠. 그와 동시에 재관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 재관들의 상황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의 상황은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 사실 있죠. 이 경오월 속에 음기가 제가 이제 쭉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이 기토입니다. 여기서 음기는 경오월 속에 이 오화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병화, 기토, 정화 그중에서 이 기토가 바로 개수에게는 현관의 영양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드릴 건데 오화 이 편제 속에 살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토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재관이 강해지긴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나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담은 바로 갈등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증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취업자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일자리를 구한 직후에 갈등으로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목 에너지가 이 개수에게는 목이 건강에 대한 인자인데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에 부칠 수 있다는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 같은 경우에는 갑경이 서로 지금 이 갑진년에서 경오월이기 때문에 천간에서 갑경이 현재 지금 극을 하고 있어요. 예, 갑목은 상관이고 실력이 되겠죠. 또 경금은 인성입니다. 정인입니다. 이 갑경끼리의 극이 된다는 것은 연월에서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을 벌고는 있는데 개수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지거나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보상 부분에서는 내가 느끼기에 너무 미약해질 수가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직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어떠하냐? 좀 규모가 큰 곳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규모가 큰 곳으로 가시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으로 이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 경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또 건강은 제가 피곤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경에 부딪힌다는 의미는 바로 이 간, 이 목의 집결지가 바로 간이에요. 이 간과 숨을 쉬는 호흡기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이기도 해서 여름에 감기에 실제 걸린다거나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미약한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또 경고 같은 걸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하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좋고 나쁘다를 이렇게 갈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전체가 보시는 운이기 때문에 이사를 혹시 양력 6월 달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종료나 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사 갈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사 오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직하시는 운이 조금 아쉬웠다 말씀드렸고요.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다거나 새로운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경월에 이 인성 자체 경금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관의 흐름이 좋다는 얘기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동업자라든가 회사의 동료 또는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야 되는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 식궁합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이. 그런데 송사에 놓이시는 분들 뭐 가볍게는 교통 관련한 어떤 교통사고 또는 접촉사고 돈과 관련된 어떤 소송 또는 다툼 뭐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사항 이런까지 인간 세상의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법원에 가야 된다. 경찰에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은 개수분들께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해보자면 금전운은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돈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토가 움직이는 작용이 있어요. 재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좋은 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보다는 나의 활동이 커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건강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심해지지는 않겠지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견이 개수가 무력해지고 그에 대해서 재성에 대해서 내가 깜빡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잘 됐다더라 뭔가를 해봤는데 돈을 더 많이 벌었다더라 뭐 떼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혹할 수 있는 말에는 쉽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일수록 이 6월 달에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스마트폰 조금 멀리 하시고 책을 좀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변화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의식을 가지셔야 되시고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상사에게 감시를 받지 않는 아주 편안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누가 나에 대한 빈틈을 찾아서 이걸 약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경월의 달이에요. 그래서 제 운세 영상 꼭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